네, 사고 소식입니다. 어제 저녁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보행자가 차량 두 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여성은 1차 사고 후 2차로 SUV 차량에 치였는데 차량에 옷이 걸리면서 8km가량을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캄캄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. 갑자기 1차선 도로에 길을 걷는 여성이 나타나고 이내 그대로 충격합니다.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5분쯤.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 1교차로 인근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길을 걷던 50대 여성이 치였습니다. 문제는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여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. 이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대정 읍사무소 인근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50대 SUV 차량 운전자가 차를 주차하던 중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. 갑자기 밖에서 경찰차랑 뾰뾰 뭐 이런 앰뷸런스랑 다 와 있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절도에서 저기까지 바리케이트를 다 쳤더라고요.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렇게 옆에 가운데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어요. 경찰이 출동해 현장 일대 도로를 통제하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덕수 1교차로에서 차량에 치인 보행자로 확인됐습니다. 차량에 치인 여성은 사고가 발생한 지 50여 분 만에 이곳에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덕수 1교차로 인근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잇따라 사고를 당했는데 SUV 차량 하부에 옷가지 등이 걸리면서 약 8km가량을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승용차 운전자는 주위가 어두워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, SUV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차량 운전자 두 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보행자가 숨진 시점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